네,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 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. 장면이라고 하죠. 시케시스의 씬. 네, 씬은 네, 이런 창이 뜨는데 이 창이 뭐안 보이시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아마 요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. 이쇼 디테일 요거가 있어야 돼요. 자, 씬은 기본적으로 이제 뷰를 네, 뭐 잡는다거나 씬 사용에 대해서는 이쁜 뷰를 잡아야 되는데, 아, 여기.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씬, 요렇게 잡죠? 이렇게 잡고, 이제 카메라에서 필드 오브 뷰. 쭉 드래그해주면 이제 과투시. 투시가 이제 좀 심해지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뷰를 잡았다. 여기다가 또 우리 투포인트 뷰좀 해줘야죠. 네, 투포인트 뷰 해주고. 이렇게 뷰가 나오죠?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씬 추가 네, 요거를 눌러주면 네, 씬이 추가가 됩니다. 이렇게 그럼 장면이 하나 추가된 거예요. 이거는 이 뷰가 아니라 뭐 이런 다른 데로 이렇게 돌아갔다가도 네, 씬을 누르면 네,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. 자, 근데 이제 씬에서도 요 디테일, 요쇼 디테일을 봐주시면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. 이게 뭐냐면 이제 씬 이름은 뭐 아실 거고 카메라의 위치 지금 제가 이렇게 돌렸을 때 예,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. 히든 지오메트리, 뭐 비저블 레이어, 그다음에 액티베이션, 뭐 섹션 플랜, 스타일 그리고 포그, 그다음에 뭐 섀도우의 세팅, 그다음에 축의 위치 다 기억된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제 섀도우를 제가 지금 켰어요. 근데 이를 다시 킨 상태에서 다른 뷰를 잡아보겠습니다.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뷰를 잡았다. 자, 이런 뷰를 이렇게 잡아놓고 내가 씬을 추가했다. 그 다음에 또이 뷰를 잡고 이번에는 네, 윈도우의 섀도우 창을 열어서 네, 섀도우 창을 열어서 이제 뭐 위치를 이렇게 예, 바꿨어요. 자, 바꾸면 이렇게. 그럼 이제 제가 2번으로 돌아가면 이 그림자가 이 위치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. 이렇게 보시면 2번으로 더블 클릭해주면 예, 그림자 위치 바뀌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. 또 여기 클릭하면 아예 그림자가 꺼져버리고 뭐 이런 걸 뜻하고요. 뭐 이제 다른 사례 굳이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도 내가 뭐 필요로 하는 스타일 제가 이제 많이 쓰는 뭐 히든 라인 스타일로 했다. 그리고 이제 뷰를 좀 바꿨다. 뭐 뷰는 뭐 바꾸든 안 바꾸든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바꿔서 추가를 눌렀다. 그럼 이제 씬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스타일이 다시 원래대로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하시면 뭐 단면 표시 또는 이제 때로는 뭐 이거를 이제 레이어에 이제 하이드 시켜놓고, 네, 뭐 숨겨놓고, 뭐 추가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없어집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또 한번 해볼까요? 뭐 이러다가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,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추가를 하면 안 되죠. 지금 추가를 하면 안 되고, 네, 지금 추가를 하면 안 되고, 씬 1번으로 다시 돌아가서, 자 이제 추가하기 전에 노의 네, 레이어를 열어놓고. 네, 플러스 버튼 하나 눌러서 이 그룹을 여기다가 넣어주려면 또 클릭 엔티티 인포 창을 열고 레이어 지금 1번이죠? 1번으로 넣어줍니다. 비저블을 꺼줘요. 됐죠? 자, 이 상태에서 헷갈리니까 좀 가립시다. 이거는 가려놓고 추가. 네, 추가됐죠? 자, 씬 4번을 클릭하면 다시 나타나죠? 씬 5번을 클릭하면 사라집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구를 뭐 예, 전부 사라지게 한다던가 나타나게 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. 또는 이제 섹션 뷰나 뭐 이런 거 작업할 때도 예, 마찬가지고요. 섹션 네, 이런 거 작업할 때도 이 상태를 기억하도록 해가지고 뭐 뷰를 잡아준다던가 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예, 될것 같습니다. 네, 다시 나타나죠? 뭐 이런 것들. 그래서 이제 씬에 대해서
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. 뭐 씬, 이제 위치 바꾸는 거랑, 그 다음에 역시, 뭐, 네, 뭐, 이렇게 조금 누르면 이미지 커지는 거, 뭐 이런 것들 좀 봐주시고요. 네, 쇼 디테일 요거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메뉴 보시면, 네, 씬을 이제 뭐, 지우거나, 뭐 다시 이름 바꾸거나 뭐 그런 것들 있고요. 좀 보시면 됩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